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공유해드리지 못했네요. 올 봄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잔기침이 계속 나와서 고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네요. 며칠 전만 해도 블루베리는 하얗게 꽃이 피어있더니 벌써 이렇게 수정이 돼서 열매들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잘 관리된 아주 멋진 농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영상이 약간 길기는 하지만 이렇게 멋있는 농장 구경도 해 보시고 끝까지 보시면 좋은 정보도 많이 들어 있으니까 소중한 정보도 많이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올 봄에는 가지마름으로 농장들이 엉망이 된 곳들이 아주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 농장은 가지마름도 거의 없고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무 수형도 아름드리로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분재처럼 가까이에서 직접 보시면 아주 감탄사가 절로 나온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지금까지 가뭄이 아주 심해서 물 관리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시죠? 이 영상 속의 농장은 토경재배여서 물 관리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장에 방문했는데 너무나 나무들이 탐스럽고 멋져서 농장주를 만나기 전에 제가 나무들을 촬영을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농장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제가 열심히 블루베리에 푹 빠져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농장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지 않나요? 제가 블루베리에 푹 빠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싱그러운 블루베리 농장 감상해 보시고요. 잠시 뒤에 농장 사장님과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관리를 하셨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농장의 품종들은 신품종이 아니고 국품종들이 대부분인데 이 나무는 누이입니다. 특대과이고 과일도 잘 익으면 아주 맛이 좋죠. 그런데 나무가 어릴 때에는 나무가 누워서 좀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냉해, 동해에 좀 약한 편인데 작년 같은 겨울에 가뭄도 심하고 봄 가뭄도 심한데 거의 가지 마름이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나무는 가지 마름이 생겼는데요. 꽃눈들이 다 이렇게 말라서 오래 떨어지는 현상들이 농장마다 아주 많죠. 작년 겨울부터 봄까지 가뭄도 심한 데다가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은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아주 큰 성목들도 이런 현상들이 많아서 밑둥을 다 잘라낸 농가들도 아주 많습니다. 피해가 아주 크죠. 그런데 이 농가는 한두 그루, 제가 전체 본 중에서 한두 그루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나무들이 건강해 보였는데요. 비법을 한번 농장주를 만나서 배워보겠습니다. 나무도 건강해 보이고 열매들도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아주 열매들을 잘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열매 전정을 그다지 강하게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많이 남겨놨는데도 잎들이 무성하게 다잘 나왔고, 이렇게 열매들을 잘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이 농장은 이렇게 열매들을 좀 많이 남겨두어도 다 끝까지 잘 익어서 수확을 잘하고 계신답니다. 해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 멋지죠? 지금까지 저 혼자 농장을 쭉 둘러보았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렇게 멋진 농장을 관리하신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에서 블루베리 좋다고 소문 나가지고 구경하러 왔어요. 오늘 작업하시네요? 네, 꽃좀 송이라고요. 아, 소문대로 근데 올해 냉해도 심한데 냉해도 안 익고 나무들이 전체적으로 건강하네요. 아니, 올해 냉해랑 마른 것이랑 많이 심했는데요. 네. 땅을 다 파가지고 나무에 네. 하나하나씩 그 사이사이에 사이사이에다가 그 파가지고 피트모스하고 파세모 네. 그걸 섞어갖고 이렇게 다 묻었더니 블루베리 조금 건강하게 다 살아났어요. 원래는 냉해를 좀 입은 것처럼 생겼었는데 네네. 나무들이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네네네. 그래도 꽃 가지 마름이 그렇게 다른 집보다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심했는데 원래 네. 이 지금 여기 어쩌다 하나씩 그렇게 포충한 거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건강해 보이네. 나무들이요. 건강해 보이고 열매들도 엄청 냉이 안 입었는데요. 여기는 거의 나무들도 진짜 수영도 예쁘게 잘도 관리하셨네요. 나무 수영도 관리 잘하고 열매도 엄청 좋으네. 지금 어떤 작업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꽃속기 작업하고 있어요. 전지했는데 지금 또 많은 거또 잘라내고 또 그렇게 해주시나 봐요. 이렇게 좀 많은 거. 많은 거 이제 중간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자르고. 좀안 좋은 거 따주고. 네. 나무 정말 잘 키우셨네. 이게 지금 누이잖아요. 네네, 누이. 누이인데 누이가 좀 약한 편인데 올해 같은 때 가지 마름이 이렇게 없이 잘 열매가 달렸네요. 많이 달렸네. 수영도 예쁘고. 수영이 누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땅에 닿아가지고 되게 안 좋은데 이렇게 크니까 네, 더 수확하기가 더 좋겠네요. 오히려 네. 누워서요. 이렇게 지금 새순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이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나무들이 새순이 쭉쭉 나오면은 지금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열리면 이렇게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면 잎들이 안 잎들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근데 잎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쭉 나오는 것은 지금 얘네들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나무들이 다 건강하네. 그러니까 이 보충도 한 4년에 한 번씩 해주면은 참 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주면 좋은데 너무 힘든 그죠? 너무 작업이고, 힘들죠. 사부를 일일이 다 하나씩 다 파야 되니까. 이걸 다 섞어서 사이사이 다 넣어주려면은 이 넓은 밭을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또 얘네들이 수확을 하려면 또 해주긴 해줘야 하는 일이고 피트모스 보충만으로는 안 되나 봐요. 아니, 아니 이게 지금 파세목도 보충을 항상 해주셨잖아요. 위에다가 이제 많이 이렇게 깔아줬는데, 네. 올해는 이제 파세목도 뭐, 저기 없다고 하니까. 올해는 파세목이 귀하대요. 꽃 떨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과일들이 많이 컸네요. 꽃 떨어지자마자 과일 이렇게 크는 거 보면 참 큰데요. 신기해요. 진짜 예쁘다. 지금 관수 해주시네요? 네네, 지금, 가물어가지고는 물을 지금 주고 요즘에 가물어요, 있어요. 많이.
올해 올 봄에는 물 관리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물을 며칠에 한 번씩 주고 계세요? 그래도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줘야 되는데. 예. 토양이라. 네, 못 줘가지고는 지금 오늘은 조금 흐뭇하게 좀 주려고. 이렇게 한번 주면 몇 시간 정도 줘요? 이제 물 양에 따라서 이제 틀리겠지만 거의 하루 정도는 뭐 줘야겠죠. 이 토양이라 그래도 관리가 좀 많이 수월한 편이죠. 이거 화분 재배는 굉장히 물 관리가 어렵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물을 줘도 아마 가뭄을 탈 거예요. 근데 와, 나무 수영 정말 예쁘네. 열매도 많이도 달렸고, 아, 와서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정말 좋겠어요. 신랑이 전문이라 잘 그러니까. 해놨네요. 네. 와, 진짜 나무를 잘 키우셨다 정말. 얘네들은 좀 가지 마름이 왔네. 네네. 네, 이런 것도 아무튼 심했어요. 보충을 해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하루가. 요즘에 올해 이렇게 과일이 없이 꽃눈이 다 말라버린 경우들이 다른 농장들도 좀 꽤 있어요. 근데 와, 전체적으로 지금 얘는 챈들러잖아요. 네. 꽃부터가 달라요. 챈들러는 꽃이 커. 근데 챈들러도 냉해 안 입었네요. 가지 마름 없네. 이렇게. 챈들러는 그나마 괜찮. 네. 근데 지금 누이가 약하기로 아주 유명한 애들인데 이렇게 지금 건강하네 나무가. 지금 이렇게 열매가 많이 달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세 개밖에 안 달려놓거든요 항상. 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잘라야 돼요. 지금 이거 안 좋은 거야? 네, 속는 중이라. 네. 근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달렸어도 나무가 건강해가지고 얘네들을 지금 다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이파리도 쭉쭉 나오고. 예, 지금 이런 작업을 해주시니까 더 그러신 것 같아. 열매를 지금 다른 집에 비해서 열매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도 과일들을 다 잘 키우고 있네요. 이게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은 열매가 조그만해가지고 크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꽃이 떨어져도. 근데 얘네들은 확 컸잖아요. 열매가. 와, 이게 지금 영양 상태가 좋다는 거야 토양이. 와, 정말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수영 좀 봐. 완전히 분재 같네. 와. 나무들이 전체적으로 다 건강하고 좋으네요. 거의 뭐 죽은 애들이 없네. 와, 얘도 누이예요? 네. 우와. 진짜 멋있다. 나무를 잘 키우시네, 진짜. 분재처럼. 양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겠는데요. 누이는 그나마 과일까지 커가지고. 완전 얘는 특대가잖아요. 잘 익으면 맛도 맛있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지금은 물 주시잖아요. 네. 물 주시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영양제도 간수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그것만 지금 대주고 있어요. 네. 그럼 영양제는 지금 이렇게 이제 과일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수정 이제 돼가지고. 그러면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영양제는 주세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제 수학이 이제 그 6월 중순 네, 그때쯤 이제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이제 한 달 좀 이제 이쪽 남았는데. 네. 영양제 한 달에 한 뭐 두 번? 두 번 세 번? 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양제 네, 간수도. 네. 그러면 그 농약사에서 구매하다가 이렇게 주시는 거죠? 네. 블루베리는 수확이 참 빨라서 좋아요. 블루베리요? 네, 꽃이 떨어지자마자 금방 열매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벌써 막 이렇게 컸잖아요. 커져가지고 또 금방 또 수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을까지 안 가고 가을까지 가면은 벌레, 태풍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얘는 일찍 수확하니까 그게 매력인 것 같아. 맛도 있지만. 정말 싱싱하고 예쁘네요. 전지에 하는 것 좀 한번 알려줘 보세요. 여기 나무들을 너무나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완전히 전문가신데 왜 모르신다고. 한번 자르는 거 한번 시범 좀 보여줘 보세요. 좀 배우시게 다른 분들도. 예, 이거 하나를 자른다고 보면은 네, 지금 전지 하셨잖아요. 꽃 네. 꽂는 정리. 네. 근데 지금 이제 네, 너무 많이 달린 건 이제 과일이 이제 작아지니까 네, 작으니까 거기서 이제 중간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더 이렇게 쏟아주는 거예요. 안 좋은 과일로. 네, 안 좋은 과일 뭐 또 따내고. 네. 너무 많이. 것도 지금은 이제 마지막 소금 과일 속기잖아요. 그죠. 네. 예, 이제 이대로 놔두고 이제 수확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만 수확 전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네, 뭐 한 줄기에 뭐 이렇게 한 3개 정도 남겨놓고. 3개. 예. 네. 줄기가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굵으니까 네. 3개, 4개 정도 남겨놔도 충분히 수확은 가능하죠. 지금 여기도 전지를 봄에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얘네들 꽂는 정리, 봄 전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여기가 열매가 두 송이가 달렸는데 얘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말라 들어간 거 보니까 봄에 전지 하신 게 아닌 것 같아. 작년 여름에나 뭐 그때 전지를 한번 하신 것 같아. 그죠? 예, 작년에 이제 신랑이 예. 그 막 늘어지고 전에 네. 수확하고 나서 네. 조금 전지를 해줬어요. 이렇게 지금 봄부터 이렇게 자란 가지들을 지금 전지를 해주신 거예요. 잘라신 거잖아요. 이만큼 남겨놓고. 네네네. 오. 그랬는데 여기서 꽃눈이 맺었네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좋은데요. 이 방법. 지금 수확하고 7월 말경에. 그때쯤 하셨겠는데 그 정도 돼야지 수확이 끝나니까. 네, 7월 이제 수확하고 나서 이제 한 8월 초쯤. 8월 초쯤. 네. 8월 초쯤 지금 이만큼 10cm? 10cm 정도 남겨놓고 잘랐는데 여기서 꽃눈이 생겼네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뭐 전지 할 것도 없이 정말 좋은데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꽃눈이 생긴다고 하면은. 지금 봄부터 막 이렇게 자란 것을 수확하고 이만큼 남겨놓고 잘랐다는 네.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생겼나 봐요. 꽃눈 정리도 정리했지만은 지금 다 이렇게 짤막짤막 한 데서 꽃눈들이 다 있잖아요. 열매들이. 이렇게 전지를 해줘서 그런가 보네. 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자르니까 여기서 꽃눈이 세 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랬네요. 여기 이렇게 말라 들어갔잖아요. 이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전지를 이렇게 여름에 하니까 여기에서 꽃눈이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네. 이런 거는 지금 손 안 댄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꽃눈 정리한 게 아니고 여름 전지한 건데 여기서 꽃눈이 이렇게 생겼네. 와,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다 그렇네. 여름에 수확하고 전지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에서 꽃눈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짧은 가지에서 그러면은 열매가 익으면 막 축 늘어지지 않잖아요. 저 끝에 연한 자리에 가가지고 열매가 달리면 얘가 막 축 늘어져가지고 쌓여서 열매가 안 익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짱짱하게 서 있으니까 굵은 데에서 이 지금 꽃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와,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지금 여기, 여기 다 잘라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꽃눈이 생겨서 두 개, 세 개 전지 할 필요도 없이 두 개, 세 개가 열매가 맺혔네요. 우와, 올해 전지하기 진짜 쉬우셨겠는데요? 예, 올해는 뭐 그다지 그렇게 예, 다 이렇게 전지가 돼 있으니까 예, 어렵지 않아. 예, 전지가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적당하게 세 개씩, 네 개씩 이렇게 다 달렸네요. 와. 여름 전지 하면은 더워서 힘들기는 해도 봄에 또 수월하겠네요. 그리고 나무도 또 이렇게 짱짱한 데서 열리고 과일도 네네. 장점이 많네. 아유, 오늘 바쁘신데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아마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게 잘못하면은 시행착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수확량도 잘못하면 줄어들고 막 그렇거든요. 아, 근데 이런 걸 이렇게 한번 근데 그거 멋이 안 맞나. 얘네들이 지금 힘들다 얘네들 키우기가 많이 잘라줘야 돼. 그래야지 나무도 살고 열매도 수확하고 그러지. 예, 열매를 못 키워내. 많이 과감하게 막 잘라내. 조금씩 몇 개씩만 남겨놓고 잎이 나와야 되는데 잎이 못 나오고 과일도 못 키웠잖아. 쟤네들은 열매가 건강하고 싱싱한데 얘네들 지금 문제가 있는 애들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잘라야 돼, 빨리. 그래야지 나무가 살 수가 있어. 그래도 한 송이씩은 남겨놔요. 네. 그래요.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열매도 좀 많으니까 좀 자르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파리가 확 올라올 거예요. 한 두 송이 그 정도씩만 가는 가지는 아예 열매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놔두면 이 나무가 감사합니다 하겠네. 살려주셔서. 이 나무는 드레퍼잖아요. 네네. 근데 드레퍼를 잘 키우는 사람은 블루베리 잘 키우는 사람이에요. 드레퍼가 뿌리가 약해가지고 잘 못 키우거든요, 다른 농장들에서는. 근데 나무 정말 건강하고 열매도 많이도 달렸네요. 이 라인은 드래퍼 라인인가 봐요. 네네네. 드래퍼도 이렇게 직립형이라 나무들이 위로 크는데 나무 수형도 정말 잘 잡으셨네요. 이 위에 열매가 달려있으면 자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형을. 와, 드래퍼 이런 나무 나 처음 보는 것 같아. 와, 정말 잘 키웠네. 네, 역시 소문대로 나무를 잘 키우시네요. 나무도 건강해 보이고. 얘네들도 지금 옆에다가 다 그 파세모하고 피트모스 넣어주신 거예요? 네네. 나무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엄청 건강하네요. 그 꽃들도 뭐 가지 마름도 안 온 것 같고. 송이가 다 이쁘잖아요. 이 나무는 지금 스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도 직립형이라 막 위로 자라거든요. 근데 수형을 정말 분재처럼 잘 키웠네요. 와. 아무튼 위로 올라가는 건 무조건 자르니까요. 옆으로 퍼치게. 다 수형들이 다 멋있고 잘 키웠네, 나무들이. 와, 나무들이 다 탐나는데요? 나무들도 건강하고 벌써 꽃 떨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과일도 크고. 와, 이 과일도 다 익으면 정말 멋있겠네요. 아, 와서요. 보기만 해도 배부르겠는데요?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굵은 나무도 다 잘라서 빼냈네요. 네네. 옆으로 퍼지게 하려고 위로 올라가는 가운데 빼니까 가운데도 다 잘랐어요. 안쪽으로 뻗는 거 안 이렇게 다 잘라주고. 네. 위로 올라가는 거 막 과감하게 다 네. 잘라주고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항아리 형태로 가운데는 비어 있고 이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비워주고. 와, 그러니까 햇빛도 잘 들어오고 나무가 이렇게 과일이 많이 열어도 햇빛을 방해받지 네, 않는 것 같아요. 네. 공기 바람도 잘 통하고. 와, 와 이렇게 큰 나무들 솎아내버렸네 다.